되게 취재하러 오실 줄 그러니까 진짜 저희는 어디든 갑니다. 이런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에서까지 예. 찾아올 줄은 이렇게 지은이가 드레스까지 입고 네, 옷도 갈아입고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. 한번 네. 들어오시는데 네. 이 프로젝트의 미덕은 사실은 시리즈물이라고 하죠. 30분, 뭐 40분, 짧게는 20분까지 흔히 말하는 정형화된 뭐 1시간, 2시간 근데 아마 생각지도 않았던 20분, 15분의 장르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것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문화 대통령 같으세요. 아니, 새로운 것들을 항상 네, 저희 민정수석 같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대통령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럼 지금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윤종신 씨와의 친분이 아까도 잠깐 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 임필성 감독님 만났는데 네네네. 어떠셨어요? 저는 그때 이제 종신 선배를 사실 015B 시절부터 제가 팬이었고 데뷔 30주년이십니다 올해. 네. 노태우 대통령 때 데뷔했어요. 저희 공화국 때 데뷔한 사람입니다. 근데 이번 작업에서는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은 네. 어떤 창작적인 자유를 완전히 주신 거. 아 이렇게까지 무책임해도 되나 싶은 정도로. 야, 잘 들어보니까 믿고 맡기는 게 무책임한 사람이야. 우리 이지은 씨 이제 또 영화계에서 또 많은 러브콜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신지. 그냥 제가 정해놓지는 않으려고요. 네. 제 마음이 움직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역할을 네. 하고 싶어요. 좋은 거를 다 보내달라는 말씀이에요. 배우 이지은의 그동안 못 보던 정말 놀라운 배우라는 것을 이번에 감독님들이 다 정말 혀를 내놓을 정도로 대단한. 완전히 끄집어내셨구나. 네. 각각. 그래서 한번 보실 만한. 아 너무 네. 기대되네요 진짜로. 감독님들과 정말 즐거운 에너지로 재밌게 찍은 작품이니까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작품 190개국에 다 볼 수가 있어요. 우리들이 여러 가지 중에 해외 동포 여러분들 보시죠. KBS 월드로도 나가고. 예 그러니까. 예. 와치. 와치. 부다사이. 와치. 아우 센스 있어요. 페르소나. 파이팅. 뭔가 전 세계 분들이 왜 싸우자는 거지? 영화 페르소나 주역과의 유쾌한 만남.